현재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라고 하는 견해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탁월한 인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서 76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재임 기간 동안 남아공의 그 참 뿌리 깊은 흑백 간의 문제를 화해로 용서로 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임 설교를 하면서 뭐 저 같은 졸부가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위인을 거론하면서 무슨 말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가소롭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분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에게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수백 년간 묶고 묵어서 정말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흑인과 백인, 백인과 흑인 사이를 화해시켜서 나라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해야 되지만 현재 남아공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판단하고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도 그는 연임으로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포기를 해버리고 남아있는 3년 동안 자기 준비된 후임자를 키웠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타보 운베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미련 없이 그는 권좌에서 물러났고 자신의 영달보다 국가의 영광과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이 태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만델라의 태도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냄새나는 마지막을 고하는 것은 정말로 추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정치 지도자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 국가하고 교회하고 교회하고 세상 국가하고 비교가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만삭된 모습입니다. 교회를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임하였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찬양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만삭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있었다가 없어지고 흥했다가 망하는 세상 국가하고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이렇게 대단한 용단을 내려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진 내가 세상 지도자보다 못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 개인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정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제 꿈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었다니까 진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만 65세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철도 공짜로 타고 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한 달에 5만 원씩 차비를 준대요. 나 참 그거 들으니 약간 어설프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꽤 잘 살게 됐구만. 나이 들었다고 차비 주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살맛 나는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이는 들기는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령께서는 사랑의 교회의 내일과 건강과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자꾸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계속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늙으면서 교회도 함께 늙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순간순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있었기에 제가 4년 전부터 이 교회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후임자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9월 달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기막힌 현상을 보면서 내가 한 5년을 더 빨리 물러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특새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어요. 특새의 주제곡이 저 자신의 주제곡이 되고 제 자신의 18번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저도 모르게 이런 곡을 계속 부르면 저 눈에 이슬이 맺히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소낙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년 같으면 연말 되면 매년 예배 출석 증가수가 한 800명에서 1000명입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춤을 추는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는 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요. 아마 읽지를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요즘 현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이 두 절을 다시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실감이 나죠. 그래서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추억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기자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잘해요. 목사님, 그래도 초창기부터 그렇게 애지중지해가지고 교회를 오늘까지 키웠는데 떠나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진짜 섭섭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뭐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 허젓한 마음도 구석에 있지만 그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저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어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25년을 달려왔다는 이것 저에게는 기가 막힌 복입니다 하면 못 믿겠다는 뜻이 저를 쳐다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자,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요,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5절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던 그날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을 짤막하게 단축시키면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 의미가 광범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나누는 깊은 관계도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동시에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행위까지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여기서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보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 믿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쇠고랑을 차고 앉아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제입니다.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자 빌립보 교인들이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믿는 하나의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끊을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모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자기 자신을 던진 것. 이것도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런 복음의 교제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나눈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25년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지금도 나누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수천 수만이 될지도 몰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수만 명? 훨씬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적당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드디어 영의 눈을 뜨고 다시 중생함을 받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가진 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인생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져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대각성 전도 집회 첫날 처음 23년 전에 처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아, 남편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던 부인들이 손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싸고 흐느끼며 감격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수년 전에 드디어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숫자가 2,000명이 넘어섰을 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는지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마당에 둘러서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하자고 하는데도 아닌데 두 손을 들고 찬양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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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사무실에서 달려나갔습니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교제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제를 나누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 세상의 관계도 나중에는 헤어짐으로 또 갈라섬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임은 성도들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교제는 더 무르익어 갈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헤어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내용을 잘 보세요. 나의 다 같이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했죠. 메임이라는 것은 쇠사슬을 차고 옥살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쇠고랑을 간수하고 둘이서 함께 차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인지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곧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자기가 변호해야 합니다. 외로운 변호요, 외로운 법정 싸움입니다만은 그는 황제 앞에, 귀족 앞에,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함이라는 것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네로가 이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나가든 네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가든 그거 관계없이 나는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재판관들과 모든 귀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재판정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확정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차고 재판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것을 묶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 하나님의 자녀만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보니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와 함께 선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빌립보 교인은 점점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품푼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의 지도자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보냈습니다. 가서 바울이 아쉬운 것이 많을 텐데 가서 좀 쓰도록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빨리 돌아오지 말고 그 감옥에 좀 같이 있으면서 바울 선생님을 좀 돕다가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선물을 받고 보니 선한 싸움을 자기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엄청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혼자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간의 행복을 얼마 동안은 날려버려야 되는 참 기막힌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왕따를 당하는 수모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엄청난 선한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12명이 모여가 시작된 교회가 대지를 사는 일이 쉽습니까? 교회당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지관을 짓고 또 소망관을 또 우리가 구입하고 또 수양관을 또 훈련센터를 이런 것을 만들면서 우리 사역을 사역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헌금으로 바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돈 아깝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아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욕심을 총동질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헌금 내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이 교회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선한 싸움도 싸워 이겼습니다. 어떤 자매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운명 직전입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다가 남편을 보고 남편 이리 좀 오라고. 남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인 입에다 기를 대니까 부인이 꺼져가는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당신 모르게 200만 원을 헌금했거든요. 근데 아직 내지 못했어요. 당신하고 협의하지 못한 건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죽어도 내 대신 200만 원 꼭 내주세요. 약속해요. 그 장면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죠.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그래. 내가 꼭 낼게.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남편은 200만 원을 들고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기념해서 피아노 한 대를 사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붕괴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죽자 살자 하고 방해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한날 이상을 밤낮을 잠을 자지 못하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싸움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인 하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서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아마 사탄이 저의 건강을 공격했던 1989년도가 가장 어려웠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없이 저를 거꾸로 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데 한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25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전우회를 느낍니다. 이 전우회를 느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은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각계 전투하면 열 번이면 열 번 우리는 집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사랑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선언이 있고 교회에 맡기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안 집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특권을 서로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구절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실패하면 전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주님에게 대해서 더 예민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에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껍데기만 남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알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지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열매 하나 없는 쭉쟁이만 남기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한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 평생 뭐 이거 한 가지만 기도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죠.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한스킹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죄짐을 같이 지며 매사에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며 그 대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서로 중보하는 사이예요. 중보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 많이 해주는지 제가 영적으로 느끼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실수했을 때, 제가 부족해가지고 함량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 또 저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를 제가 영적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모르고 이름을 잘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을 내 가슴 속에 담고 밤이고 낮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건들이 귀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했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 간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큰 응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아니고 감사요. 아픔이 아니요 기쁨이요. 부끄러움이 아니요 자랑이 되고 있음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 감사와 기쁨이 감미로운 환상곡이 되어 제 마음을 늘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환상곡을 들으면서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는 제2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지난 25년보다도 더 힘차게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을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 나누었던 복음의 교제를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싸웠던 선한 싸움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은 더 힘있게 더 신나게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기도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야로 청청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진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실 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터에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미천한 종을 주께서 이 교회에 맡기시고 지난 25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을 맛보았으며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또 기쁨을 맛보아 싸우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잘못해서 게을러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실망을 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이 캄캄하고 소동고무라와 같은 절망적인 이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